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점검을 해주셨지만, 일단 그러면 우리는 파운드화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봐야 되나요? 그 차례가 그렇게 돼야 되나요? 일단 예. 오늘 산업생산도 발표가 있잖아요. 미국 쪽? 미국, 예. 그 대충 뉴스에 적어놨으니까 좀 네.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제 소매 판매가 0.3% 감소했어요. 전월 대비. 그죠? 그렇죠. 예. 전월 대비 0.3% 감소를 했지만, 시장의 반응은 뭐 약간 약보합. 왜 그러냐면 그 전월, 전전월이죠. 그러니까 전월 그전 수치가 전월 대비 0.4% 증가했는데 이게 0.6% 증가로 바뀌어 상향조정 됐거든요, 다.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둔화돼버리면 경기 위축 우려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은 완화시켰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소비가 감소를 하면 잠시 조금 있다가 몇 개월 후에 뭐 제조업 생산이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. 네. 근데 오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 발표치가 전월 대비 0.6% 증가했는데 이걸 크게 하회한 전월 대비 0.2% 감소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. 안 좋다고 보네요. 거기다가 예.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.5% 증가해서 0.3% 둔화로. 제조업 경기 위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보이는 거는 소비하고 생산 둘다다 위축되고 있다는 뜻으로 그쵸, 해석될 수가 있죠. 예.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어제부터 이제 연준이 이제 대체대표 확대를 시작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영향에 어제는 별로 크게 이제 부담을 안 줬는데 오늘은 만약에 산업 생산이 이거보다 더 나빠버리면 지금 현재는 그거는 뭐 진짜 경계여야 연준의 돼요. 온건한 통화정책, 비전통적인 통화정책, 온건한 통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나 또는 비전통적 QE라든지 뭐 이런 식은 아니겠지만 네. 다른 방식의 뭐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그걸로 인해서 그냥 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고점 주식시장 자체가 고점인 상황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일단 잠시 쉬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전망도 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되지만 미국장 끝나고 나서 오늘 새벽에 넷플릭스가 한10% 정도 올라가고 있고 IBM이 5% 빠지고 있어요. 대신에 넷플릭스가 10% 올라가다 보니까 페이스북, 아마존 오늘 콘텐츠 움직인 이유가 거기나 그런 보네요. 것들이 이제 그나마 예. 조금은 그 시간 내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. 거기다 또 어저께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유럽의 디지털세에 대해서 반대한다. 뭐 그런 디지털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 미국장에서도 보면 이른바 부글세 같은 거 말씀하시는 대형 건가요?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다가 네. 상승으로 전환했던 요인이 그거였거든요. 근데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를 좀 챙겨봐야 될것 같죠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어제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쭉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83%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.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워낙에 나쁘게 봤으니까. 근데 이제 오늘도 좀 모건스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모건스탠리도 S&P 500에서는 작은 규모인데 그 이하 그보다 훨씬 작은 종목들 위주로 실적 발표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. 그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렉시트 이슈하고 또 하나 그 산업생산 이슈 이거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죠. 근데 둘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.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나빠지면 좀더 시장에 무겁게 좀 작용을 할수 있겠네요. 그쵸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유럽장도 브렉시트 이슈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하락 출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EU 정상회담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이슈 하나 해소되고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크게만 나쁘지만 않으면 대체적으로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줄수 있는 여건. 그다음에 그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게 있는데 그저께 그 미국장이 좀 많이 올라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. 그러면 주변부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또 달랐어요. A라는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. 그만큼 이제 하루하루 다르네요. 예.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S&P라든지 S&P 500 지수가 3,000포인트 넘어가고 뭐 어쩌저쩌고 하다 보니까 고점 근처에 와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다 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다음에 잠그뭐 여러 가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무지무지 몰려 있잖아요.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기다리는 관망하는 좀 모습 속에 오늘 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EU 정상회담
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시아 시장이 별로 큰 변화 없이 네네네. 그냥 보합권을 보였던 요인이 그 이슈이고요. 근데 이제 오늘 저녁에는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 좀 챙겨보자. 그러면 내일 정도 만약에 이거 산업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빠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 예상된 수준 정도에서 멈춘다라면 대체적으로 뭐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그렇지.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기대심리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예상대로만 나아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좀 변화되는 모습은 아닐 거다. 다만 지금 현재 재료의 소강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이슈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들을 꼭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.